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BMW 118D 스포츠 5도어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최초 등록일 19년 5월에 등록해주신 2018년형으로 나온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44,000km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 km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네,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컨디션 네, 살펴보신 후에 측면으로 돌아와서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네, 앞쪽 6.98로 90% 남은 신품급 확인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 보시면 손잡이랑 끝쪽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문콕 보이지 않고요. 2열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네요. 네, 6.19로 75% 이상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깨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살펴볼게요. 네, 내부 공간 쭉 살펴보시고 굉장히 깔끔합니다. 2열 폴딩도 가능하세요. 다음 보조석 측면이고요. 2열 휠 컨디션, 링크 쪽에 생활기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도어 쪽 동일하게 PPF 시공되어 있습니다.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링크 쪽에 생활기 수 있는 부분 참고 부탁드리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44,041km 주행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크루즈 컨트롤 음성인식 핸즈프리 이용 가능하시고요.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습니다. 위쪽 보시면 썬루프 개방감 좋게 들어가 있습니다. 작동 잘 되고요. ECM 룸밀러 정품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쪽 AV 시스템 들어가 있고요. 네, 후방 카메라 작동 굉장히 잘 되네요. 앞쪽에는 스타트 버튼, 오토 스탑 버튼 있고 도어 에어컨 탑재되어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 주행 모드 조절도 가능하시고요. 네, 보조키까지 키 두 개 마련되어 있습니다.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아늑하고요. 다음으로 시트 보시면 네,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카시트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냉각수 적정량 들어가 있습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누유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모 없습니다. 앞쪽 이동해서 네, 등쪽 조인트부터 찢긴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모 없습니다. 네, 등쪽 조인트부터 찢긴 갈라짐 없고요. 다음 앞쪽 이동해서 엔진이랑 미션 쪽 살펴볼 텐데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보여드리는 부분들은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모 없고 서스펜션 유격 이탈 없습니다. 이 차량 후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BMW 118D 스포츠 5도어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 네, 엔카 진단받은 보험 이력 전혀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